저는 국민의힘 송파청년위원회 위원 소속으로 있는 주경재라고 하고요. 현재는 강남권에서 글로벌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쯤에 이제 제가 뭐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이제 송파병 이제 청년위원회가 가장 그 모집 공고글이 가장 뭐 성의 있게 그렇게 적혀져 있어서 제가 뭐 인적사항 적고 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하고 있는 31살 위대한이라고 합니다. 청년위원장은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청년들을 모으고 활동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모을 때 요새 좀 많아요?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점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고관여층이 그러니까 저희 세대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위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 아무래도 뭐 더민주당이냐 아니면 국힘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좀 플랫폼이라던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참여를 하고 싶으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인터넷 서칭밖에 없거든요.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시간을 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닌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당 행사들이 대부분 평일 오전, 뭐 평일 뭐 3, 4시 이런 데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활동을 더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정치에 대한 혐오 아닌 혐오? 모르겠습니다. 뭐 무관심을 가장한 혐오? 아니면 혐오를 가장한 무관심? 네, 이런 부분이 정치 참여에 좀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무경험이 저는 혐오를 만들어낸다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정치인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유가 복잡하고 많죠. 정치 혐오, 뭐 정치 어렵다. 이거는 기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약간 개파 싸움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좀 초당적으로 좀 해서 나라를 정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정치 혐오랑 정치가 좀 어렵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부권 정치와 담합 정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서로 간에 상대를 생산적인 갈등,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상대가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정치.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는 양당이 함께 담합이 공공연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 정치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부권과 또한 지나친 담합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다. 이렇게 현 시대를 규정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야, 이거 안 추워? 빨리 나와, 이쪽으로. 안 추우냐고? 뭐라고? 뭐라고? 안 좀 소리해! 안 따진 소리 없어.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 살라고 그래. 누가 동네 양아치인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를 규정한다면 저는 적대적 상호 의존이라고 봐요. 언제나 한국 정치는 상대를 생산적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악마화하는 경향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 정당이 혁신을 강하게 하지 않고도 상대의 실수로 축구로 비하면 그러니까 득점하지 않고 상대가 자살골을 넣는 걸 통해서 한국 정치가 유지돼 왔죠. 그래서 정당이 혁신하는 제스처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도 상대의 마이너스 득점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랄까요? 그 점에서 협치라는 건 사실상 당연히 실종될 수밖에 없죠. 사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 중간이 없는 양극화의 과정.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 정치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유권자들도 양극화가 돼 있고 또 그 정치를 다루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양극화가 돼 있고 이 양극화가 굉장히 원심력을 가지고 점점 더 바깥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신의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이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설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결국은 선거법을 바꾸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현재의 이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뀔 걸 기대할 수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굉장히 큰 딜레마죠. 아주 전형적인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당선되는 법을 내가 개정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관계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론되는 게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원하고 제로만 있는 그런 그 단순 다수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연합이나 동맹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만 하면 되고 내가 2등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누구랑 연합을 할지 동맹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딱 그 다른 후보들을 다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게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단순하게 결선 투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1차에서는 1차에서는 비록 내가 이 경쟁하는 후보지만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나에게 그 많이 오면 내가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를 내가 그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차이보다는 정책의 비슷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가능성들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이 강력한 돌풍과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정치인들이 우리와의 끊어진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몇 년도에 시작했지 우리가? 7년 됐으면? 17년도? 17년도 10월, 11월 달 초에 해가지고 지금 만 7년 넘었어요. 지지하는 정당 같은 거 없으세요? 없어요. 정당은 뭐 뚜렷하게 없어요. 일단 누가 잘하니 못하니 따지기 전에 저는 그래요. 딱히 그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어요. 사실 공약 보고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신껏 그렇게 찍는 거예요. 잘할 것 같으면 찍어주고 정당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 내가 판단하기에 뭐 기준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뭐 언행이나 행동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보면은 뭐 서로 뭐 내가 달라니 네가 달라니 응? 진짜 어찌 보면 초등학교 유치하게 싸우는 애들 초등학생만 싸우는 마냥 그렇게 싸우니까 마음이 안 들죠. 걱정되는 경제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서로 싸우지 말고 앞에서 좀 우리 시장 경제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서민들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보탬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죠.